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기의 미주얼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주식 티커명 PLTR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다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팔란티어 관련해서 외국 유튜버 텀 주졸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문의를 주신 게 있어서 제가 그 해당하는 영상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고요. 페이스북과 ANT 파트너십 과연 할수 있을지 관련해서 루머가 있는데 루머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뒤에서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와 골드만에서 34달러 목표가를 설정을 하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관적인 분석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팔란티어 어닝 데이트 5월 18일로 지금 어닝 데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잭스 인베스트 리서치에서 두 명의 어널리스트가 예측한 게 EPS 예측치가 0.04불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EPS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플러스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이 계속 나온다면 이 EPS는 1, 2, 3, 4불을 넘어서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지금 현재 0.04불이 나온다면은 5월 18일 팔란티어 실적 발표 후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이제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히 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지수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해서 버블이 한번 터져준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 금액을 늘려서 적립식으로 살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영상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 올려드렸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 보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팔란티어의 프라이스 타겟을 앞서 얘기했듯이 34불로 잡았습니다. 이게 4월 15일에 발표를 한 것이고요. 34불 목표치가 언제냐 하면은 12개월 안에 34불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가격 대비 거의 40% 가까운 상승률을 볼수 있습니다. 이 34불 목표가는 일단 팔란티어 데모데이 이후에 이 데모데이를 보고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왜냐면 4월 15일에 나왔고 해당하는 이제 키 테이크어웨이도 이제 데모데이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공학 분야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고 데모데이에서 얘기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4불, 예를 들어 골드만에서 예측한 것처럼 12개월 안에 34불에 도달한다면 엄청난 수익이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지수가 안 좋아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보다는 좀 낮게 잡아야겠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2, 3년 안에 뭐 100불 간다는 이제 목표가도 있고 좀 이제 터무니없는 이제 목표가도 많이 있지만 골드만에서 이제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얘기를 한 프라이스 타겟이기 때문에 좀더 믿음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0불만 넘어줘도 지금 현재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고요. 현재 20불 초반대에서 아마 조금 더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점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앞서 표지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외국의 유튜버가 올린 이제 영상에 이제 참조를 따왔는데 이게 레딧에서 가져온 이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톰 주졸로라는 이제 인물이 유튜버죠. 톰 주졸로라는 유튜버가 해당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Product Related to Palantir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시면 페이스북이 있고요. 이 밑에 쪽에 보면은 AT&T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팔란티어가 이 페이스북과 AT&T와 협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루머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맞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제 잠깐 보면은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을 하나씩 가져왔는데, 일단 긍정적인 의견 먼저 보면은, 일단 다른 이제 벤더들과 마찬가지로,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회사는 자기네들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호텔에서 예를 들어 용역을 주어 런드리 서비스, 이제 세탁물 서비스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어느 세탁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큰 이제 호텔은 이제 공개를 할수 있지만, 좀더 작은 호텔들은 아예 공개를 안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과 이제 제휴를 맺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과 AT&T, 설령 팔란티어의 프로그램과 뭔가 비밀리에 협약을 했더라도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페이스북과 AT&T는 팔란티어와 일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과 AT&T가 팔란티어와 일하는 것을 모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그냥 이제 부정적인 의견인데, 좀 유슬리스라고 하면서 좀 팩트가 전혀 없다, 근거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 페이스북과 AT&T는 팔란티어와 일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이제 제가 사실 근거는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루머 상태의 지금 상태이고요. 어떤 한 루머에 따르면 이제 뭐 테슬라와도 지금 협약을 할 가능성이 추후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테슬라와 이제 만약에 페이스북 AT&T와 파트너십을 맺고 협약을 해도 엄청난 호재이지만, 만약에 팔란티어가 테슬라 아니면 이제 자동차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인공지능 관련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떤 서플라이 체인, 여기 데모데이 때 얘기한 게 있죠. 주요 서플라이 체인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하고 이 해당하는 이제 내용들이 밝혀진다면, 주가는 그때부터 아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만에서 이제 프라이스 타겟 12먼스 34불 잡았다는 점 중요해 보이고요. 5월 18일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과연 이때 어닝비치, EPS 0.04불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캐시우드와 팔란티어를 이제 같이 놓고 500불 간다라는 이제 표지를 만들었었는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앞서서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팔란티어 관련해서 이제 표지를 따왔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팔란티어가 페이스북과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루머 단계이고요. 아직 이제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제 진짜로 팔란티어와 페이스북이 파트너십을 맺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 팔란티어의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지만, 아직 루머 단계라는 점 이제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팔란티어 관련해서 이제 많이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든지, 새로운 소식, 뭐 관련 이제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른 외국 유튜버의 이제 설명을 이제 좀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늘처럼 팔란티어 주식, 페이스북과 AT&T 파트너십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팔란티어와 페이스북, AT&T 파트너십 관계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제 루머만인데, 실제로 진짜로 이제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그 요청하는 기업에서 페이스북 AT&T에서 팔란티어와 일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비주얼 영상 소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앞서서 제 영상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긍정적인 의견이든 부정적인 의견이든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